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XRP 생태계가 점점 넓혀지고 있고, XRP를 활용하는 것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시죠? 오늘도 XRP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넓은 그런 생태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뉴스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WXRP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WXRP의 어떤 그 현재 그큰 그림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XRP 1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WXRP가 바이낸스에서 민트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WXRP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요 통로가 자체가 XRP를 이더리움으로 보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통로 자체가 바이낸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XRP 활용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를 통해서 XRP를 이더리움으로 보낼 때 WXRP로 보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곧 ONXRP. ONXR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엑스펑크에서 만든 그런 덱스, 탈중앙화된 덱스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런 브릿지를 통해서 이 ONXRP, 이 덱스를 통해서 WXRP를 또 이더리움 쪽으로 보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더리움 쪽에서 XRP 레저 쪽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낸스 생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RP 레저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요 사이에서만 WXRP가 활용이 되는 거겠죠. 그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뭐 올브릿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체인들에서 XRP 레저하고의 연결고리,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WXRP가 활용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브릿지 역할로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체인 요 부분 그요 부분에 WXRP고, 요 부분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다른 체인들과의 연결 요고리는 아직까지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 XRP 레저 요 탈중앙화된 XRP 레저와의 관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요두 개가 아직까지는 좀더 보완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의 WXRP 브릿지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브릿지라기보다는 XRP를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XRP 레저에서 요 이더리움의 요 관계에서 XRP의 활용성을 WXRP로서 할수 있다. 요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 지금 요 이야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랩닷컴에서 작년 12월에 WXRP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리플사에서 1분기 보고서에서도 곧 ONXRP에서 WXRP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트윗을 올려지게 됐습니다. 곧 이제 XRP 그리고 WXRP 이더리움과 XRP 레저 사이에서의 요 ONXRP.com을 통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분기 보고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트윗에도 나와진 것을 봤을 때는 조만간 곧 XRP 레저에서 ONXRP.com을 통해서 이제 WXRP를 이더리움 쪽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게끔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ONXRP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 레저에서의 덱스. 그래서 이제 뭐 엑스펑크, 이제 NFT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런 프로젝트에서 ONXRP를 이제 덱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NFT 마켓플레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XRP 레저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을 트레이드 할수 있도록 거래소, 탈중앙화된 거래소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허브 역할, 암호화폐와 마켓플레이스 NFT 요거에 대한 허브를 허브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팟캐스트나 뭐
영상 자료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다른 코인들의 리스트된 그런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마켓캡 아니면은 코인게코와 같은 XRP 레저의 코인들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 정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P2E 게임도 조만간에 이제 관련돼서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 중이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파트너십이 있는데, 파트너십에 리플사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엑스펑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이온 XRP도 같이 이제 후원을 하면서 또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십이 많이 있죠. 여기 엑스펑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랩.com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랩.com 그다음에 엑스펑크 뭐 이렇게 여기 뭐 많이 있지만 뭐 리플사가 특별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요런 WXRP 바로 XRP 생태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DEX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XRP 레저 다른 코인들과의 이제 스왑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마 여기 말고 이 덱스 말고 이제 브릿지 역할, 브릿지 관련된 또 여기 페이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XRP 레저와 이더리움 간의 WXRP 브릿지 역할, 그 역할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커넥트 원래 누르면요. 이렇게 줌 원래 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써 이더리움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뭔가가 나올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랩.com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만간에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XRP 생태계가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XRP를 무조건 홀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